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자랑 겸 말씀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도바이오라는 업체와 같이 개발한 오바늘 레이저 두피 문신 있잖아요. 보셨죠? 링크. 네. 저희 첫 학회 논문이 나왔어요. 세계 모바일 이식 학회지의 ISHRS라고 하거든요. 거기 2019년 9월하고 10월 논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최초로 이제 무바늘 두피 문신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거죠. 그래서 저희 새로운 문신, 무바늘 두피 문신의 원리와 장점, 그리고 시술 사례들을 좀 소개시켜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 레이저 무바늘 두피 문신은 마취가 필요 없고 통증이 거의 없고 환자에게서 두려움을 줄여주고 시술자에 대한 결과 편차가 적어서 결과가 일정하고 정도로 요약했습니다. 뭐 원리도 나와 있는데 뭐 다 설명드리기는 좀 복잡하니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축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계속해서 저희 두문신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도 연구, 논문 발표하게 되는 사례 있으면 소개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